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너희가 보여줘야 한다. 천국 백성의 삶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말씀으로 이 주제가 여섯 개의 주제를 지금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 중에서 오늘은 다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살인이었죠. 간음, 두 번째, 세 번째 이혼, 네 번째 맹세, 그리고 오늘은 보복에 대하여, 그리고 한 개 더 남았는데 원수 사랑에 대하여, 오늘과 다음번에 하는 말씀, 보복에 대한 것, 원수 사랑에 대한 것이 아마 이 여섯 개의 주제 중에서 가장 우리가 깊이 있게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씀이 구약의 모세오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레위기 24장, 또 신명기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눈은 눈으로 갚아라. 눈을 해치고 상하게 했을 때는 상대방 가해자의 눈을 상하게 하라. 이는 또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들려주는 사람들이 해석해 주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은 세월이 가면 좀 가려지고 퇴색되고 중간에 껴서 자기 시대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해석 렌즈를 가지고 해석해 주는 사람들의 말이 더 크게 들려오게 되지요. 특별히 주후 1세기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말씀을 자기들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주 회당에서 어려서 클 때까지 내내 이것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전에 이미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세계관, 기존의 해석 체계가 또 세상을 그렇게 보게 만드는 렌즈들이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년을 주님이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돌아서면 또 잊어버리고 또 다른 짓을 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에서 봐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하고 비슷해요.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는 감동이 되는데 삶의 현장에 필드에 가서 좀 괴로운 일을 겪기만 하면 그만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들, 우리 속에 어우성치는 세상의 애굽에서의 들어와 있는 메뚜기들이 막 뛰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내야 되는데 우리 속에 메뚜기들이 뛰고 있으니 정말 고민이 됩니다. 눈물이 나요. 너희가 들었으나, 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21장에서만 봐도 재판관들의 판결에 근거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 22절에 보면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라고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다음 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고 재판정에서 공정하게 평가하는 그런 법이에요. 민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에는 이 법을 확대해서 개인적으로 적용하는 데까지 이거를 넓혀서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말 눈을 상했을 때 눈만 해칠 수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안 되거든요. 괴로움을 겪고 또 상하게 되면 그 순간에는 너무나 분노하고 괴로워서 상대방을 아주 그냥 더 심하게 해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보세요. 운동하는 사람들, 뭐 아주 정말 선배인데 그 선배를 좀 화가 나서 한 대 쳤습니다. 후배가. 그래서 이 선배가 맞고서 피가 좀 났어요. 그럼 이 선배가 요 피가 요만큼 났으니까 너도 요만큼 나게 때려주마 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감히 선배한테 못된 놈이 있나? 너 오늘 죽었다 너는. 거의 반쯤 죽여놓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보복의 필드로 들어가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재판정에서 해주지 않으면 절제가 안 되는 부패한 심정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무서운 늪으로 빠지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개인적인 보복으로 허용하는 것을 만들어 놨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천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들어왔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러나 나는 천국의 왕인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어떤 해로움을 당했을 때에 대적하고 또 그만큼을 딱 복수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됐다 하는 것을 들었으나 또 그것은 더 심각한 악으로 악순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 공동체에 주는 하나님의 법적인 제한의 경계선이라고 하는 걸 너희가 혹 들었을 수 있겠으나 나는 그것까지도 넘어서기를 바란다. 악한 자에게 대적하지 말라. 보복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보복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네 가지의 예화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말 기억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첫 번째는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자, 여러분 두 사람이 마주쳐 있습니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두 사람이 마주쳐 있는데 한쪽 사람이 뺨을 때렸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어느 쪽 뺨에 맞을까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자, 어느 쪽에 맞아요? 오른쪽 뺨에 맞아요? 왼쪽 뺨에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오른손잡이가 탁 치면 여기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다고 하는 건 뭐죠? 마주했는데 이렇게 때린 게 아니에요. 아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이렇게 때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툭 맞으면요 그거 덜 아픈데 정말 모멸감이 극에 달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이렇게 해서 손등으로 왼편을 뺨을 때리면 가장 심각한 모욕으로 칩니다. 그래서 맞대응해서 그렇게 또 때리든지 아니면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 벌금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400데나리온.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1년치가 훨씬 넘는 돈을 벌금으로 내요. 그만큼 사람을 완전히 모욕 한 것으로 평가하는 게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맞았다면 이렇게 갚아주라고 하는 게 그들이 들어왔던 것이고 개인적으로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제자인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모욕을 당하며 뺨을 맞았느냐?
오른편 뺨도 왼편도 돌려 대거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삶이 우리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통용되는 그리고 나름대로 공의로운 우리의 기준에서 그만하면 어휴 제대로 했다 공의롭다라고 한 기준을 훨씬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넘어선다는 것을 오늘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욕 앞에서 대가를 지불해 주마 하고 보복하는 게 아니라 남은 한 편의 뺨도 내주는 거예요. 두 번째 예를 들으셨어요.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해라. 여러분, 겉옷은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저당을 잡혀서 그 겉옷밖에 없어서 잡히고 돈을 빌렸습니까? 밤이 되기 전에 돌려줘야 돼요, 겉옷을. 왜냐하면 그것은 이 외관을 차리는 옷일 뿐 아니라 밤에는 덮고 자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재산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비중이 큰 겁니다. 그래서 법으로까지 겉옷은 건드리지 말라고 해놨어요. 자, 속옷을 뺏어갔습니다. 고발을 당해서 속옷을 뺏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떡하죠? 어이, 잠깐만. 이 겉옷도 가져가시죠. 그런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랬어요. 세 번째,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 백성들을 강제 징용할 수 있습니다. 짐을 지고 갈 때 오리를 지워서 가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있습니다. 정말 당신 좀 보십시다. 또 가축 같은 거 우리가 가축을 좀 빌립시다 할 수도 있고 노동력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굴욕적인 것입니다. 오리를 가자 할 때에 정말 씁쓸하죠. 이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 이게 그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거의 한 400년쯤 됐을 텐데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의 상태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페르시아에 짓밟히고 그 다음에 헬라에 짓밟히고 그 다음에 로마에 짓밟혀 있어요. 선민의식으로 자존심은 강한데 이 강력한 제국들의 말발굽앞에 짓밟히면서 세금을 빼앗기고 자유를 박탈당한 채로 그 분노와 상한 마음과 그 어떤 응어리들이 한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건드리면 폭발합니다. 이러한 내적인 정말 괴로운 심정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방식이 네 종류로 나왔습니다. 바리새파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이 괴로운 세상에 이 일그러진 마음을 추스르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율법주의, 그냥 강박관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얻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면서 인생을 버티는 것입니다. 외식하며 사는 삶이죠. 또 하나는 사두개인. 이들은 성경을 그냥 모세오경만 믿는다 하면서도 부활도 믿지 않고 아주 세속주의자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 고위층들과 연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부를 누리며 살아가는 방식, 이게 사두개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SNF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이 더러운 세상 나 꼴도 보기 싫다 해서 저 광야로 나가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순수한 공동체를 꾸미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면서 로마 군인들을 찔러 죽이고 로마에 빌붙은 동족들 중에 세리들을 찔러 죽이면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혁명의 때를 기다리고 폭동을 일으키는 운동권 중에 극단적인 사람들, 열심당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자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그 오리를 짐을 지어서 가는 거를 겪을 때 오리를 가는데도 부들부들 떨릴지 몰라요. 속에서 그때 그리스도인은 어이 저 오리를 가자고 하셨는데 제가 십리를 가드리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어떤 의도가 있는지 좀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정말 힘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는 게 이런 거라면, 야, 그리고 이런 열매가 없다면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거 정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한쪽 뺨도 내놓고 그 모욕을 당하면서 그 극단적인 가장 사회적으로 치욕적인 모욕 앞에 또 한편의 뺨을 내놓을 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런 모욕을 순간적으로 당할 때 우리는 속에서 갈등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예수를 참 믿는 사람이지만 이렇게까지 내가 당해야 되나?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 있어요. 체면이 말이 아니고 상대방에 대한 멸시를 받는, 멸시하는 그 사람에 대한 분노가 불끈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시대 사람이니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니까 당장 이 한 주먹이 더 강하게 상대를 타격할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쪽 피함을 정말 어떤 분노하는 마음 없이 내줄 수 있다는 것은 순발력이 아니에요. 그거는 평소의 삶이에요. 좀 생각하고 하다가 야 그래도 내가 교회에 뭐 직분이 좀 있는데 누가 좀 보면 어떡하나, 또 이 소문 나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뭐 참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분노가 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정말 부들부들 떨리는데도 뭐 교회 무슨 직분 또 누가 또 얘기하고 하면은 그럴까봐 참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용서가 안 되지만 이를 악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뺨을 한쪽을 내놓는 게 한 10분 후에 내놓는 게 아니거든요. 즉각적으로. 우리는 순간적인 분노와 이 정리하고 있어야 할 시간,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지만 오늘 주님은 우리가 평소에 성품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을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삶, 거기서 나오는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하나 소개하고 싶은 내용이 있었어요. 이 저자는 루이스 스미디스라고 하는 신학 교수입니다. 종교, 철학, 신학을 또 윤리학을 강의하는 분인데 자기의 생애 중에 정말 잊지 못할 일을 하나 경험하셨대요. 굉장히 좋아하고 존경하는 어떤 두 사람에게 자기가 본의 아니게 상처를 준 모양이에요. 말을 잘못한 거예요. 말로 실수를 했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아주 힘들게 한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는 절대 그분들과의 관계나 여기에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은데 정말 어떻게 그 말이 나왔는지
그걸 듣고 그분들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그분들이 점심을 먹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 부부가 나와서 똑바로 눈을 쳐다보더래요. 이 교수의 눈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당신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래요. 아마 마음속에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굉장히 모멸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 기간이 15년을 갔습니다. 이 교수는 그 일 때문에 많이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용서를 안 해주니까. 그런데 몹시 심하게 앓고 있는 어느 날 문득 그분들이 연락을 하는데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 병에서 빨리 낫기를 바란다. 하는 연락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다시 방문하고 다시 예전의 우정이 살아나면서 이분의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감사할 일은 생각해낼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한쪽 뺨을 맞았습니다.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감을 느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쪽 뺨을 또 내놓는 그 일을 하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우리가 평소에 매일 아침마다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온유한 사람으로 활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이며 주님께서 명하신 그 일을 순종하기로 작정한다 하고 시작하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는 이런 일을 당하는 순간에 15년이 갈 수도 있어요. 속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다시는 용서 안 한다 너희들은. 여러분, 우리가 맹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절대로 돈을 벌 거야, 이 가난의 수치를 다시는 당하지 않을 거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난 돈을 벌어 라고 맹세를 하면 이게 우리의 가치관으로 확 들어와 버려요. 맹세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사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큐티를 해야 돼요. 주님, 오늘 하루 저 자신을 부인할 수 있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당할 수 있는지 모르는 종말을 살고 있기에, 다 부패한 성품이 있고 실수하는 인생들이기에 내가 어떤 또 모욕을 그분들이 원치 않고 때론 정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소문이 떠돌게 했던 그런 과정을 통해서 듣더라도 공의로우신 아버지는 아시니 저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기도문에 매일 일상성으로 이걸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이게 맺혀서 그 다음에 용서가 안 돼요. 폴 마이어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읽으면서 또 한 가지 제가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주 극단적인 샘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징은 용서를 모르는 분이에요. 일단 분노가 생기면 용서를 못 하셔요. 이분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의 유일한 동서가 있어요. 독일 사람인데 한 번은 집에 왔는데 아버지가 그 동서 이모부한테 이렇게 말하더래요. 자네 내 집에서 독일어를 사용하지 말게나. 내 말을 어기면 우리 집에 다시 발을 들여지 못해. 여기 미국이야. 영어를 사용하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모부가 그만 독일어를 말한 거예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모부는 이 집에 발을 들여놓지 못했어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부부가 이모부와 함께 오는데 100m 저기에 차를 세우고 이모만 들어와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모부는 어디 있을까요? 차 안에 서 있는 거예요. 또 이 아버지의 여자 형제가 셋인데 그 중에 한 명만 미국에 같이 있어요. 4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그런데 이 고모가 그만 이 폴 마이어에게 말로 실수를 했어요. 폴 마이어가 귀가 좀 컸던 것 같아요. 너 왜 이렇게 귀가 크냐? 하는데 이걸 아버지가 들었어요. 왜 내 자식 귀가 큰 건 네가 말해?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모든 대화를 단절했습니다. 35년 동안 일체 대화를 안 했습니다. 그가 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7년을 알았대요. 그런데 이 진통제를 맞는데 주사를 5,000번 이상을 맞으셨대요.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는. 근데 이분이 그래요. 자기 아버지 병 나는 의사는 아니어서 잘 모르지만 그 고통은 아마 용서하지 않는 태도에서 나왔을 거다. 근데 어머니는 모든 것을 용서하는 분이래요. 한 번은 요리를 맛있게 저녁을 준비하고 거의 하루 종일 준비를 한대, 그 상을. 근데 아버지가 밖에서 무슨 또 마음에 아주 괴로운 일을 겪었는지 그냥 안 좋은 모습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분풀이를 푸는데 그 정성을 들여 하루 종일 준비한 그 만찬석에 그 식탁보를 4개 퉁이를 딱 잡아서 그 안에 있는 그릇들이 다 거기 쌓이잖아요. 그걸 쭈르륵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밖으로 내다 버리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이 폴 마이어가 어머니를 봤어요. 여러분 대개 이런 경우 어떡하죠? 아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직할을 든다고요? 이 폴 마이어가 어머니를 본 거예요. 이거 지금 이 상황에서 그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걸 봤거든요. 정성을 들여서 그걸 모조리 싸가지고 뒷문 밖으로 내던져버린 이 아버지 앞에 어머니가 그 아버지를 아무 말을 안 하고 다시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당하세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 아버지와 결혼 생활한 지 20년 됐다. 그동안 나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다른 쪽 뺨을 돌려대곤 했단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 어머니가 가슴에 품고 있는 성경 구절을 말씀해 주셨답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 아니?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 그런데 나는 아직 그렇게 하려면 아직 멀었어. 정말 이 어머니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16살 때 폴 마이어는 인생에서 중요한 결심을 했어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것은 나는 용서하며 살겠다라고 중요한 결심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보니까 친구도 많이 없고 밤낮 그런 일을 겪으면서 누가 좋아하겠어요. 늘 안색도 그렇고. 그런데 어머니는 큰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모이고 아 삶의 열매를 볼 때 나는 용서하는 삶을 택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들을 용서를 해요. 재물에 있어서도 그렇고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면 망할 것 같은데 정말 잘 돼요. 오른편 뺨을 맞았을 때 왼편도 돌려대면 그것을 이렇게 몇십 년 후에 또는 15년 후에 하자고 즉각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은 평상시에 산상수훈의 팔복의 성품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뺨을 맞은 순간에 혹시나 잠깐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으나 즉각 본성으로 돌아온 거예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시기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겨라. 오히려 선을 행해라. 시편 37편의 온유한 자, 그 37편 다윗의 완전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팔복에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그 말씀의 성품으로 한쪽 뺨을 내돌 때 첫 번째는 그 행위는 그 뺨을 내놓은 그리스도인 자신의 정체성을 지켰다는 것이 더 귀한 것이, 두 번째는 그 모습을 딱 보여줄 때 한쪽 뺨 모욕적으로 손등으로 쳐서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했던 상대방이 움찔하고 놀랍니다. 이 정도 했으면 다 길길이 뛰며 달려들 텐데 그럼 내가 또 한 번 할 건데 한쪽 뺨을 돌려대는 걸 볼 때 와 이거 뭐야? 아니, 당신 왜 그래? 여기서 그는 상실한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지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하는 것 그 이상으로 왜곡되진 그 시대에 살아가는 부패한 인생의 모습 속에서 자그맣게 남은 하나님 형상에 그것이 찔리는 거예요.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인간성이 꿈틀하고 이 그리스도인 앞에서 자극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 속에 마음껏 살아오던 사람이 번뜩이는 빛 앞에 서서 자기가 살아온 삶의 추한 실체를 순간 자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뭘까라고 하는 데서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빛을 비추기 위해서. 그가 전혀 모르는 맛, 소금의 맛을 살짝이라도 맛보여주기 위해서 남은 한쪽 뺨을 내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진 자에게 겉옷을 내주면서 그는 겉옷을 이것까지 가지고 가셔도 됩니다라고 할 때 그 속옷을 빼앗아가던 사람은 돌아보면서 만감이 교차합니다. 이건 뭐야? 그는 자기가 이렇게 살아온 사회,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소금 맛을 그 순간 맛보면서 자기 삶의 실체의 폐부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아무도 그렇게 들여다보게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스스로도 볼 수가 없는 세계입니다. 그리스도인들만 세상의 빛입니다. 이 삶의 방식은 가장 극적으로 응집된 곳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 진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사람의 공의는 어설픈 공의입니다. 갚고 싶고 대가를 지불하게 하고 싶고 그 궤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 또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대적을 하고 옷을 벗기고 못을 박고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고 제자들도 다 뿔뿔이 도망가고 온 천하에 홀로 못 박힌 채로 피를 흘리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시죠? 어떻게 이 악한 인간들에 대해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실 수 있죠?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위에 계신 아버지 한 분에게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티끌 같은 거라도 하나 의지하고 있으면 그게 여러분 올무가 돼요. 절대 사람들은 여러분을 온전한 깊이로 알아주지 않습니다. 기대했던 거 버리세요. 실수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려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저도 여기 못 있습니다. 이미 끝난 사람이에요. 저도 과거에. 하나님 아버지가 공의로 갚으시기 때문에 뺨을 내놓을 수 있고 겉옷도 줄 수 있고 구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서 필요하면 때가 되면 갚아주셔요. 이 땅에서 못 받으면 그 나라 가면 완벽하게 갚아주셔요. 그래서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너희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한 분이 알아주시고 보고 계시면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을 주변에서 위로해서 만족하는 건 그때뿐입니다. 사람의 위로는 또 해가다 감정이 바뀌어요.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사람이 또 변색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변하지 않고 독생자를 주시던 그때 그 사랑을 여전히 가지고 여러분을 보시기 때문에 이 아빠 아버지요 하고 기도하는 이 삶을 훈련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 아들의 형상으로 자신을 키워가지 않으면 갑자기 당한 무수한 일들 속에서 우리는 정말 험한 모습을 보이고 마는 것입니다. 시간이 들여서 용서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그나마 안 한 것보다 낫고요. 또 인내한 거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오늘 팔복의 성품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세상과 다른 의다. 이것이 진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간 사람의 증거다.